XSFM입니다. PODERA. 엑세스FM과 함께 호흡하는 날, 자주 마련하지는 못합니다. 올여름의 유일한 오프라인 만남, 공개방송 부산은 팟캐스트 시대 2.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지하철 2호선 대연역 부산문화회관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인터파크에서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예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인도에 사시는 이수동 씨입니다. 네. 네. 나마스테. 아, 공중파에 사연 쓰는 심정이죠. 네. 안녕하세요. 인도에 사는 요파 씨의 청자 이수동입니다. 인도에 살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좋게 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 이분도 이제 마음의 평강식으로도 얻으셨는지. 장을 잃는 방식. 아는 아니었길. 네. 근데요, 제가 술버릇 중 하나인데요. 구글, 스트리트 뷰를 봐요. 그 술 마시다가요? 네. 그래요? 네. 재밌어요. 저도 구글 스트리트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지에 대해서 한번 구글 스트리트뷰로 한번 여행을 하거든요. 네. 네. 되게 좋아요. 심지어, 우리 사는 동네를 봐도 다른 게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우리 동네를 걸으면서 똑같은 것만 자꾸 보거든요. 다른 거 투성인데? 다른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진짜 그 제 개인 SNS에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발견한 건데. 네. 그 유학 시절에 그 홍대 거리가 그리워서 네. 그 뭘 하다가 이제 그 스트리트 뷰를 봤어요. 근데 그건 이제 구글은 아니고 이제 국내 브랜드였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홍대 오거리 그 땡노래방 오거리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 새벽에서 찍었나 봐 차가 야쿠르트 배달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세 분이 프레시 거기서 매니저들. 네. 프레시 매니저 맞아. 네. 각 그 세 삼거리의 방향으로 딱 흩어지는 장면이 찍혀 있거든요. 우와. 진짜 멋있어요. 출동 같아요, 진짜. 아니, 지난주 토요일 그 사실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새벽에 찍혀갖고, 네. 완전 홍대 그 막 엄청 그, 다 난장판이 돼 있는 그걸 뚫고, 그, 프레쉬 매니저 분들이. 분들이 출동을 네. 하시는. 아. 그런 걸 보면서, 아까 네. 정확하게 UMC가 지적한 대로 달리 보이는 거 있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어떤 한순간이 딱 캡처가 된 거잖아요. 네. 우리는 그 맨날 놀고, 정신없었던 그 홍대 거리를 네. 누군가가 출동하는 아침에 삶을 일구는. 네. 그런 모습도 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레쉬 매니저 분들을 보시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분들의 표정에 집중해 보십시오. 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 멋있는 걸 몰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 표정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으시나 너무 궁금해요. 너무 들떠 계시지 마세요. 아니 사실 맨날 타면 신나지 않잖아. 그거. 여튼 전 보기만 해도 막. 그죠. 멋지고. 네. 네, 미래에 온 기분이고. 한국인들이 사실 한국에 대해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건 그걸지도 몰라요. 야쿠르트 차. 여튼. 제가 옛날에 이태원 네. 갔을 때 제일 멋있었던 그 할로윈 코스튬이 외국인이 그 야쿠르트 그걸 입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카트는 어떻게 해야 돼? 카트는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멋있더라고. 우리 맨날 할 얘기 있잖아요. 20년 뒤에는 반드시 이족 보행 로봇으로 바뀌어 있다고. 지금 바뀌지만 여튼. 그래서 제가 그 인도의 대도시들, 인도의 도시들은 주로 대도시죠. 네. 스트리트 뷰를 봅니다. 어... 보는 순간 다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올 곳이 아니다. 아니 길거리에 써 있어요. 여기 인구 밀도 높다고. 정말 길거리 아 예.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 이분은 벵갈루루에서 보내셨는데 네. 벵갈루루도 인구가 서울보다 많습니다. 네. 예. 여튼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도 사람들은 친구로서는 정말 완벽한데 같이 일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건 세상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랑 일하면 안 됩니다. 제 거래처 중 열의 아홉은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네.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라도 않을 텐데, Don't worry, sir. 이거 써있는 대로 최대한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No problem, sir. 한글로 적어주셨어요. No problem, sir라고 네. 적어주셨어요. 대답 엄청 잘합니다. 급해서 내일까지 재고를 공급해달라고 재촉해도 빨라야 3일, 보통은 일주일, 느리면 2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와. 대답은 모두 내일까지 갖다준다고 하는데 재촉 전화를 하면 오전 배달은 어느새 오후가 되고 내일은 또 내일이 되는 것의 반복입니다. 네.
저는 그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거짓말의 기준이 또 사람마다 다른 거죠. 네, 또 과학적으로 파고들어가 봅니다. 네. 우린 내일이라고 말했으니까 어차피 내일 갖다 줄 거거든요. 네. 영원히 오늘은 오지 않아요. 그런 소린가요? 저는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에 비해 성격이 차분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인도에 와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하루는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공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오후 4시까지 온다고 해서 일찍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기다리는데 오지 않습니다. 전화했더니 저녁에 온다고 합니다. 마치 이 나라에는 미안하다는 표현이 없는 것처럼 당연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네. 정지현 씨 사연의 그 기즈카페 아주머니 인도 가시면 적당하겠습니다. 네.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또 오지 않았고 네. 다음날 오전에 온다고 했지만 또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6번이나 어겨서 전화해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더니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와 있습니다. 네. 뒤늦게 아쉬웠던 겁니다. 이 일이 있던 같은 주 주말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도뿐입니다. 네. 식사 중에 수리공과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도 전날 세탁기가 고장나서 수리공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할아버지는 화 안 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의아해하시며 화가 왜 나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수리공이 안 오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오늘 안 오면 내일 올 거라고 합니다. 네. 내일도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다음날 올 거라고 합니다. 저도 안승준 군도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당최 무슨 수리공이 아직 안 오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오늘 안 오면 내일 올 거라고 합니다. 내일도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다음날 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오면 다른 수리공을 부르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수리공은 기본이 안 오는 거고 오면 좋은 거다. 아, 제발 이런 식으로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안승준과 저는 인도 못 간다. 네. 아, 이런 지혜로운 깨달음 제일 싫어 세상에서. 지혜 노노노. 네. 지혜 노노노. 지혜 사양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하지만 이수석 씨는 저희와 생각이 달라요. 지혜를 이거 얻어버렸네. 그러네요. 지혜가 나에게 스며드는 것을 막지 못했네요. 그렇죠. 이수동 씨가 저희와 다르게 네. 깨달음을 얻은 것은 네. 그 바로 앞에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아, 그건 그래요. 아, 그 오라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네, 막 저희도 글자로만 많이... 보면 저 죽이고 그렇죠. 싶은데 객관화가 되지만 바로 또 그 눈앞에서 그렇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멋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 비서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에게 얘기 듣고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2인제가 연설을 그렇게 잘한대요. 전 필요 없거든요. 아, 네. 여튼 아 이게 인도 문화 전체를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겠어요. 아. 여튼 샨티 얻었대잖아. 평화 마치 아니, 네. 인도 문화 저 되게 저 리스펙하고 그 존중하는데. 수리공이 기본이 안 오는, 수리공의 기본은 안 오는 거라는 말을 어떻게 그, 공감을 합니까? 네. 예를 들어, 요파 씨가 늦게 업데이트 된다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요파 씨는 업데이트 안 되는 거고. 되면 좋은 거다. 한국에서는 저희는 살아남기 어렵겠네요, 그러면. 최소한. 마치 강렬한 신앙적인 경험처럼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 좋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바로, 모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되면 행복해지는,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삶. 이렇게 또 읽고 나니까 끌려갑니다. 빠져듭니다. 수리공에 화내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되면 행복해지는. 이것은 예, 저의 일상에서도 종종 써먹는 방법이긴 하겠네요. 그건 한대요. 네네. 네.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제 일에 적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거래처들을 3일 걸리는 거래처, 일주일 걸리는 거래처, 2주일 걸리는 거래처로 분류해두고 여유있게 주문합니다. 하루는 일주일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래처가 4일 만에 물건을 공급했는데 상당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아, 지혜를 따라가는 일은 즐겁네요. 아, 대단하네요, 이수동 씨. 어떤 아, 일단 저희도 그 즐거워요, 지금. 추상적인 어떤 그 이데아를, 어, 인류의 어떤, 어, 과학, 이성적. 네. 이성적인 방법. 경영에 네.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분류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네. 네. 어,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로직스네요. 그러네요. 로지컬한 아, 로직스네요. 대단한데요. 물론 일주일 걸리는 거래처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늦어진 거고 제가 화를 낸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화를 낸다고 다음에 더 신경을 써준다거나 하는 일도 인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저 자신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네. 하나 얻을 게 있네요. 한국에서는 서비스업 하면서 그 진상이 있죠? 네. 그럼 그들은 무조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상이라고 사실을 얘기해주는 순간 더 큰 진상으로 뮤테이션 할 것이기 때문에 미운 놈한테 떡 하나를 더 안 주면 큰일 나요. 네. 예. 어허. 평화가 없긴 없네요, 여기. 끌려갑니다, 저희가. 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인도 도로에서는 어느 누구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보다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차선은 아무도 안 지키고 도로 한가운데 소가 지나다니며 역주행하는 차가 나타나도 누구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아, 테이크는 여기서 찍었군요. 아니 근데 인도에 언젠가 그런 거 본 적 있거든요. 인도의 사거리. 네, 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그 무질서 속에 질서가 당연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짜 무질서 안에 질서가 오묘하게 생기더라고요. 그걸 보고 좀 신기하긴 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들었는데 또 반론으로는 또 그게 뭐 집계가 안 되는 시스템이고 뭐 워낙 등록돼 있는 사람 자체가 뭐 그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안 등록돼 있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렇다는 얘기까지 듣긴 했어요. 도로교통 인프라가 한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한 도시에 가본 경험을 제가 얘기를 하면 운전을 직접 해보면서도 가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엄청 큰 사거리인데 신호가 없어요. 네. 그러면 알아서 가져오고. 그렇죠. 예. 그때 몸으로 딱 느끼는 게 저도 신기한 게 있었어요. 아, 내 옆에 이 현지인들은 다 지나가는 법을 체득했구나. 조심하는 법을 아는구나. 왜? 어떤 체계와 신호와 기계들은 우리 몸에 어떤 감각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신호 지키는 감각만 있지, 무신호일 때 질서 지키는 감각은 없거든요. 예, 그건 뭔지 알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신호 체계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렇게 가면 너무 느리니까 그렇죠. 효율의 문제죠. 예, 소와 같은 속도로 가니까. 여튼 그렇죠. 시스템이 없다고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더 배려를 해요. 배려가 몸에 뵐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 정도 소통량에 한국에서 만약에 신호가 없었다. 하루 인구가 너무 빨리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구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질서 곱하기 무질서는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모두가 지키다가 한두 명이 어기면 사고가 나는 거라면 인도에서는 모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다시 멀어졌어요, 저희들이. 조금 끌려가다가. 이수동 씨,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질서와 무질서가 만나면 그것이 질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세계의 삶의 방식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네. 인도에 살면서 친해진 인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인도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 너네 나라 사람들 한국에 비하면 너무 느리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네. 친구는 대답하기를 자기네 나라 인구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일반적인 거고 네. 그 지구인의 평균 얼굴은 인도 사람 반 중국 사람 반이죠. 백인 없어요. 네. 그러네요. 여튼 한국 사람들처럼 성격이 급한 게 특이한 거다 라고 답을 하더군요. 우리가 스탠다드니 우리 법을 따르라 뭐 이런 거였죠. 그 친구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수동 씨 왜 이렇게 잘 넘어갑니까? 어, 인도의 인구는 세계의 약 5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아니고 5.5분의 1쯤 될 거예요.
어쩌면 인도 사람들 느리다고 욕하는 것도 한국 사람의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거래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맨날 재촉하고 인내심 없는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인도 사람들은 제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를 쓸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일이 있은 후 한국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불행할까? 일반화를 어마어마하게 감행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네. 이 어릴 때, 뭐, 경전이나 아니면은, 네. 경전을 쉽게 해설해 놓은 이런 책들 보고 있으면, 깨달음 얻는 공식이 있거든요? 자꾸 중요한 거 이것저것 쳐내면서 막 일반화 시켜요. 그리고 깨달음 얻었다 그래. 이수동 씨를 다시 한국 사람으로 만드는 중이에요, 저희가? 네. 자. 인도에서 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더 열심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안주하면 뒤처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도와는 반대로 모든 게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또 서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러 예시가 있겠지만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조금은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어머니께 들려드렸더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런 특성 덕분에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 무질서하게 긴장을 풀고 살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얻었지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평화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무리합니다. 네. 샨티! 재밌는 사연이었어요. 네. 네. 얼마나 평화를 얻었는지, 자기 메일 주소도 안 써요. 형이나 동생 메일 주소로 보내신 것 같은데? 여튼. 아, 물론 이수석 씨에게는 매우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열에 아홉의 그 협력업체가 다 이렇댔잖아요. 그럼 정말이지 그 동네 문화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미치기 전에. 그렇죠. 네. 해야 돼요. 좋은 일이에요. 제가 뭐 살아본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은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모르겠어요. 항상 일반적으로 뭐 이런 말 속에 사실은 이제 논리의 비약이나 예, 어떤 생각의 한물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예, 어쨌든 다름을 경험하고 본인이 예,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것 자체는 네. 예, 여파시스럽지 않게 그러게 말이에요. 상당히 교훈적인 네.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뭐 망했죠. 다 늦어라. 그냥 누워 있는. 물론 저도 평생 동안 그런 궁금증은 있었어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를 맨날 합니다. 네. 정지현 씨의 사연에서처럼 별의별 부모님이 다 있잖아요. 아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게으른 것도 특징일 수 있거든요. 네. 네. 부지런한 게 특징인 사람이 있듯이 왜 게으른 사람이 도태되는 건 그렇게까지 당연할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은 아직 못 얻었어요. 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취미 이런 것들의 흥미를 못 느껴서 게으른 거지 자기가 뭔가 꽂힐 때가 있으면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보통 그런 사람들이 또 가장 신선한 아이디어를 잘 내고 네. 게으른 건 왜 용서받을 수 없는 특성일까에 대한 궁금함은 많이 있었는데 네, 이건 저도 인도를 가봐야겠네요. 가 네. 살아봐야겠네요.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여기만 해도 서울보다 큰 도시인데 인구 1200만의 도시가 이렇게 돌아가나 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한동안 또 인도에 계신 분들 제보 좀 하시겠네요. 네. 네. 비슷한 제보 환영해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